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채용 비리도 아니고 무슨 뭐 입찰 과정의 비리도 아니고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문제는 득표수 조작 문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문제죠. 조작해서 발표한 거.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죄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현재 돌아간 것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할 의지가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많은 다수는 무관심하고 그게 내 뱃속에 밥 들어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밥 들어온 일하고 직접 연결되면은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겠지만 뭐 그때는 이제 이 선거 문제를 고칠 그런 가능성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오늘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재검표 현장에 가장 많이 참여한 그런 변호사분 가운데 한 분인 권오용 변호사가 올린 예. 이게 아마 이제 법원에다가 배춧잎 투표지를 이렇게 프린트하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 선관위 측의 뭐 일종의 뭐 답변인 모양입니다. 이런 엉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는 법원의 증거 보존 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 속에 있는 그런 개표 현장에 있었던 모든 투표지를 다 버리고 다 사전투표지와 당일투표지를 갈아치운 통갈이의 증거물이죠. 특히 이 배춧잎 투표지는 QR코드가 붙어있는 사전투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인쇄소에서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이건 인쇄 증거지 않습니까? 인쇄를 하다가 이렇게 그 전에 프린트하던 게 남아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아주 인쇄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그런 인쇄소 출신 증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이제 선관위 측이 뭐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으면 또 대법관들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걸 이제 권오영 변호사가 웃긴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민경욱 의원이 배춧잎 투표지를 재현하겠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 온 투표지입니다. 대부분은 이걸 보고 재현이 가능한 게 입증됐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하신 국민들이라면 진실을 판단해 주실 겁니다.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 것은 배춧잎 사전투표지라는 것은 투표소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표소 현장에 있었던 사전투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의 증거 보존을 위해 가지고 급히 사전투표지를 인쇄소에서 대량 인쇄하는 과정이 생긴 그런 잘못된 거죠. 그 사전투표지를 인쇄소에서 인쇄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죠. 권오영 변호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15 총선에 자행된 부정선거의 많은 증거는 대부분에 제시되었고 수사기관 고발에서 진술되었습니다. 4.15 총선 결과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0%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부정선거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언론이나 국민의 여론이 들끓지 않는 것은 6.25 전쟁 발발 시의 위기 상황과 진배없습니다. 4.15를 일으킨 세력은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선거 사기로 국가체제의 전복을 기도한 것이란 것까지 생각에 미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용을 이제 올렸는데 어떻든 간에 뭐 이 양반들이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죠. 부정선거에서 가장 덕을 본 세력은 뭐 딴 사람들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고 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덕을 봤느냐.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보궐선거까지 사전투표 득표수를 항상 훔치는 쪽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거나 아니면은 민주노총 지지 후보였거든요.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 사기를 기획한 사람들 가장 덕을 많이 본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 지금 다 이렇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뭐. 그냥 제가 성정상 그걸 거짓말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민경욱 의원이 한 10시간 전에 고쳐 쓸 수 없을 만큼 썩어버린 선관위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고쳐 쓸 수가 없죠. 뭐 이 선관위 사람들도 이미 너무 깊숙이 선거 사기에 손을 디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더불어민주당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관위를 그냥 어여삐 여기시더라도 이 사람들은 선거마다 계속해서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울산에서 여러분들 실시했던 두 번의 아주 결정적인 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울산 남구 나선거구 울산 남구의 의회 의원 기초의원 선거에 조작값 15%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빼앗아가지고 누구를 당선시켜줬습니까? 당락을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울산 남구는 김기현 후보의 지역구입니다. 울산에서도 이런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입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1주년이 되기 전에 이런 선관위가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한테 엿을 매긴 사건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천창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작값 35%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천창수 후보를 당선시켜준 거 아닙니까? 울산 남구나 선거구와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가지고 당선을 시켜준 주역이 누굽니까? 당선을 시켜준 주인공이 누굽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표현을 에둘러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문제는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이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 작업이 가장 여러분들의 핵심 문제지 선관위의 채용 비리라든지 뭐 입찰 문제 그게 옳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는 격가지에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검찰 검사 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끝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권익위 감사나 이런 것도 다 뭐죠? 예, 한두 놈 뭐죠? 감방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집행유예 때리거나 그렇게 해서 이러면 끝내고 그냥 무마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가장 좋은 선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이걸 고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하고 한패가 되는 것을 지금은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7번이라 여러분들 뭐죠? 부정선거 연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작성한 자료인데 이게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인천시장선거 중구선거구의 선거 결과입니다.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에서 6%를 빼앗아가지고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겁니다.
표는 1056표를 훔치고 그 다음 1056표를 더해 준 겁니다. B를 보시게 되면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고 이름 더해 주니까 차이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론적으로 이 차이값은 0-3% 정도로 작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건 B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이야기죠.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선거입니다. 동구사람입니다.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예, 다 조작값이 0%로 탁 나옵니다. 차이값이 뭐죠?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하는 것이 완전히 뭡니까? 숙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나쁜 짓을 7번이나 성공시키게 되면 얼마나 내공이 축적되어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년이 넘었는데도 누가 이걸 주도했는지 어떤 방법을 했는지 관련자가 누군지 아무것도 알려진 것도 없고 수사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 다들 뭐 예, 우리 윤석열 윤석열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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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아직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기보다도 조선 신민들이 많은 겁니다. 사고로 보면은 예,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사악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사악한 결과의 원인이 문을 추적하는 일을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민간인들이 노력해가지고 다 밝혀주었습니다. 불구하고 결국은 다 덮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 비용을 모든 국민들이 세대를 이어가 여러분들 치르게 될 겁니다. 악담이 아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비용 치르지 않고 안 넘어갑니다. 살면서 여러분들 빼지르게 느낀 게 뭐죠? 선택하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덮는 대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올해 상반기에 나온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확산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을 되찾는 운동이 힘을 받아서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득표수 조작 같은 행위가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단체 카톡방에서는 좀 시간이 지났지만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김대중 전 주필의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사람들의 화제가 되고 있는가. 제가 늘 우려하던 내용하고 뭐 이제는 비슷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과 핵심은 전혀 타치를 안 했지만 지금 김대중 주필 이야기는 이러다가는 보수 진영이 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핵심은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보수는 진영 싸움에서 지고 있다. 이제 알게 됐는지 진영 싸움에서 벌써 다 밀리고 있는 거죠. 전교조가 교육을 장악하며 오늘의 이념 전쟁이 잉태가 된 것이다. 보수파 너무 한가한 건 아닌가. 김대중 주필이 조금 전국을 찌르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건데 조갑재씨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면 훨씬 더 반대측을 이롭게 하는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인들은 본질적으로 좌파 성향이 강한 민족이라는 분석이 있다. 절반의 차는 옳은 이야기고 절반은 옳지 않은 이야기겠죠. 인간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좌파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좌파 친화적인 생각을 갖기가 쉽죠. 보수 개념을 이해하려면 지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가 성공을 거두는 것이 좀 불리한 입장입니다. 왜? 지적인 노동을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본질적으로 좌파 성향이 강한 민족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런 김대중 주필의 이야기는 뭐 다 옳은 것은 아니고 사람이 본래 그렇게 좌파적 성향의 진화적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고 우리의 유전자 구조 자체가 현대인이 돼서 지금은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다니지만 우리가 물려받은 생물학적 특성 자체가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유지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오랜 세월을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본능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그런 지적인 노력이 없이는 이 우파적인 그런 색채나 세계관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문제는 이 극단적인 분열과 진영 싸움의 국면에서 좌파가 성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성세를 타고 있죠. 다 장악했으니까. 여론기관도 장악하고 4, 50대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전교조가 득세했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끝까지 김대중 주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대중 주필의 글을 제가 비교적 자주 읽는 편이지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썼던 명칼럼 표를 세는 자가 선거 결과를 결정한다. 그 이후에는 일체 이 문제 좌파가 선거를 장악했다는 문제를 거론 안 하는 거죠. 보수 우파 정권의 누구도 우리 교육계에 심어져 있는 사상적 대립과 이념적 전쟁과 분열상의 씨앗을 바로 정교조가 교육계를 장악하면서 잉태했다는 것을 예고하는 사람이 없었다. 저는 착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2000년에 여러분들 아이들이 한참 중학교를 들어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전교조가 앞으로 한국사회 사상적 흐름을 어떻게 바뀔 건지. 30대는 대한민국의 주류를 형성하는 소위 생각이 앞으로 한국사회에 어떻게 암울함을 드리울지를 저는 내다보았던 거죠.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거다 이야기죠. 정교조뿐만 아니라 좌파는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보수 정권에 불리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여론조사기관 자체가 이미 좌파 세력에 장악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 장악이 된 거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더 위력적인 것은 그들이 선거를 장악한 것. 이렇게 천문학적인 여러분들 그런 점검물을 제시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우파 인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어난 사건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진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자신의 이익과 편견에 따라서 다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치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과 진실을 외면한 그 비용을 한국 사람들이 치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김대중 주필이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함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고 하니까 선거가 좌익들에 의해서 장악된 것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 안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구화를 다 덮고 가겠다는 겁니다. 덮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라를 골로 가도록 만들 건데. 김대중 주필이 이렇게 화려하게 글을 쓰더라도 그러나 그 문제는 금기인 겁니다. 지금 중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이 진영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파악했을 것이다.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내년 총선의 문제는 심각하다. 내년 총선의 문제는 여론조작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을 여러분들 해결 못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는 겁니다. 총선의 시점이 너무 코앞에 다가왔다. 원론적인 방식으로 총선을 이기기에는 상황이 너무 단순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 여러분들 지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김대중 주필도 많이 늙었는지 한국의 대다수 언론계의 침묵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소위 선거의 장악 그 상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볼 때마다 제 눈에는 다 뭡니까? 그냥 다 거짓말쟁이 위선자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뭐 신문을 또 내야 되니까 잡다한 그런 사건이나 이런 걸 소개하지만 자기 나중에 목에 칼이 들어올 상황, 자기 자식들의 목에 칼이 들어올 상황들은 아무도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 눈에 보수 진영 설마하지만 막다른 골목까지 갈 겁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아무도 그런 용기가 없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들 문제. 뭐 이제 김대중 주필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크게 고통을 안 당하겠지만 뭐 다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손자 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게 되면은 선거를 다시 여러분 공정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탄압을 받아서 다 없어질 거고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운 좋게 대통령이 당선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아마 저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2016년까지 2026년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업종 변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채널이 어려움을 겪겠죠. 이렇게 뭐 좀 모든 것을 다 제야 전문가가 노력을 해가지고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다 밝혀줘도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은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거죠. 대통령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실시된 선거를 조작을 하는 걸 이게 보여줘도 2024년 총선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모르죠. 뭐 하늘이 도와가지고 또 실수가 발생해가지고 뭐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 있을지. 예. 어쨌든 여러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운동에 동참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를 구매도 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베네수엘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석유가 참 많이 나는 나라 또 차베스 대중영합주의 사회주의 정권 마두루 부정선거 뭐 이런 것들이 난민 이런 단어들이 쭉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베네수엘라가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하는 과정도 여러분들 뭐 그냥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아주 쉽게 모든 것이 전자화되고 또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대법원들도 다 정치적인 인물에 대해서 장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권을 바꿔가지고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선거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뭐 한 해 두 해야 괜찮겠지만 10년 20년 정도가 되면은 특정 정치 세력들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제 그들끼리 나눠 먹는 그런 정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을 수탈하게 될 것이고 처음에는 이제 자본가들도 협력하면서 적당히 자리세를 주고 그렇게 자기의 안위를 구하겠지만 나중에는 다 피해자가 되는 거죠. 뭐 대책이 전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이번에 이제 그리스가 계속해서 이제 우파 정권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경제 개혁을 가능하게 한 결국 선거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CDP라는 곳에서 낸 보고서가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그 난민, 국민들이 떠나는 겁니다. 엊그제 동아일보 외신에서 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00만 정도가 떠났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영어 기사를 한번 영문 보고서 같은 걸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떠났는가 베네수엘라가. 그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올해 2023년 5월까지 732만 명이 떠났네요. 그리고 이거는 라틴 아메리카가 정정이 그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떠난 사례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난민이 발생한 가장 큰 사례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이제 732만 명이 떠났는데, 732만 명 가운데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남미하고 카리브 인근 지역에 정착을 한 거죠. 614만 명이 대개 라틴 아메리카하고 카리비안 국가들에게 그 정착을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식물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장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라를 떠난다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생계 기반 자체를 다시 일으켜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떠났던 베네수엘라로 다시 돌아가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게 30만 명 정도인가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네. 30만 명 정도가, 732만 명이 떠났다가 30만 명 정도가 도저히 이제 외국 생활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다시 눈물을 머금고 나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2020년 9월 이후로. 그러면은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구의 25% 정도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정도가 되고, 그리고 빈곤율이 95% 정도랍니다. 그리고 국민의 75%가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700% 정도 올해는. 그리고 한 해 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3000%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매우 매우 높고 삶은 매우 터프하다. 2022년 1월 달에 PBS의 방송에서 한 그 시민이 한 이야기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권력을 통제할 수 없으면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가 철두철미하게 약탈하고 숙달하는 겁니다. 732만 명 가운데 85% 정도가, 614만 명이 라틴 아메리카의 17개국의 대부분 정착하게 돼. 멀리 못 갈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도 부유층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은 다 사전에 미국을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안 해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미국을 가고,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 좀 행편이 좀 나은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쓰니까 스페인으로, 모국으로 다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2022년도 10월 17일자에 영국의 BBC 방송에 그 당시 기준으로 710만 명, 5월 기준으로 700 몇만 명입니까? 732만 명. 예. 2015년 이래로 710만 명이 떠났다. 인구의 25%가 나라를 등진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특히 이제 미인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미인대에서 상을 많이 받았죠. 참 이런 겁니다. 뭐 수천 수만 킬로를 이렇게 걸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 데리고. 이게 뭐 일상인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가.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서민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걸 보시게 되면은, 이 떠난 사람들 가운데 2022년 기준으로, 2015년부터 이제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해 가지고 5만 4천 54만, 많이 갔네요. 54만 5천 200명은 미국에 정착한 거죠. 이건 굉장히 상류층이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스페인을 정착해서 43만 8천 400명, 모국, 이렇게 언어가 통하니까. 그 다음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도미니카 공화국, 콜롬비아,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이렇게 정찰하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BBC 방송인데 베네수엘라로부터 출발해 이 먼 거리를 걸어가지고 칠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까지 다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선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차베스가 참 여러분들 선거를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를 다 전산화한 거죠. 아마 터치스크린 방식을 쓸 겁니다. 이렇게 딱 누르면은. 그러니까 카라카스, 예, 그런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수도가 예, 거기서 뭐 다 만드는 겁니다. 그냥 선거 숫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지경이 되면은 뭐 도저히 뭐 나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참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다시는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 이제 식자층들이 너무나 무관심하고 특히 이제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큰 그 카르텔처럼 다 침묵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 국민 대중들까지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뭐 공병호 TV 같은 경우도 송출량이 엄청나게 줄었지 않습니까? 알고리즘 같은 걸 다 조절할 테니까 이런 정보들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참 없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세상사를 관통하는 그런 원칙이라는 거가 기회가 있을 때 그걸 활용을 못하면은 그러면 다음에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스포츠 같은 걸 보면은 일사만루라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못 살리면은 그다음에는 그 못 살린 기업들이 팀이 되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똑 마찬가지거든 세상사가. 베네수엘라에 한 700만 명이 이제 이동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찾아보니까 732만 명 올해 5월까지 그중에 30만 명이 다시 베네수엘라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서도 2022년 기준으로 54만 5200명 정도는 미국에 그리고 43만 8400명 정도는 스페인에 그리고 한 85% 정도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각국에 흩어졌는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은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준비를 했다가 다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결국 국가란 게 계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혈연 중심으로 보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이게 계약체라고 보기 때문에 계약이 서로가 이행이 안 되거나 그렇게 하면 떠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다시는 이런 선거 부정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참 국민들의 그런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훼손돼 가지고 선악이라든지 정의 부정에 대한 부분들이 혼돈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비용들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이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 못하게 하고 투표소에 가면은 투표용지 교부받을 때 정품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법이 정한 대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그냥 사인 자기 사적 도장으로 찍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변경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다 돌리고 이런 식이 되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나라 사랑하는 분들은 이 선거 부정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름이 또 거론되기 시작했네요. 이번에는 한간에 그동안 말이 많았던 것처럼 그 이석기 내란죄와 관련된
그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받지 않고 빠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참 이재명 당대표가 이 보면은 아주 이 사람이 참 그 뭐라고 할까 수단과 방법을 참 잘 사용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석희 내란 사건에서도 빠지게 된 그런 중요한 그런 그 계기가 김만배 씨가 큰일을 또 담당을 했구만요. 그러니까 김만배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뭐 그런 역할을 했겠네요.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에서도 덕을 보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그러니까 예 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대와 달리 이재명 당대표가 과연 사법 그런 판단을 받아서 제대로 그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제값을 치르게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수단이 좋은 사람입니다. 보니까 이재명이 또 거론됐는데 이번에는 이석희 내란 사건 그 충분하게 그 사건의 전후를 보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장동 50억 클럽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2013년도 수원지검이 이석희 내란 선동 사건 수사 당시에 이재명 관련된 것을 제외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수사물망에 올랐네. 그 당시에 이제 수원지검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은 뭐 예를 들면은 김만배 씨와 절친한 사이를 유지하고 김만배 씨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안기지 않았던 전 검찰총장이 김수남 씨네요. 통진당 자금줄 의심받은 단체에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것을 밀어줬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네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석희 내란 선동사건 수사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사 대상에 빠졌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 중이고 그 당시에 수원지검장은 전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씨고 그 청탁을 한 사람이 바로 화천대유의 김만배였다. 그 수많은 여러분들 검찰 전직 인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막다른 골목에 김만배 씨가 내몰렸을 때 커피숍에서 만나서 법률적인 조언을 할 정도니까 당연히 50억 클럽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도 이제 김만배 씨가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큰 걸 하나 이제 안겨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유동규 씨가 이번에 법정 증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공판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폭탄선을 한 겁니다.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대진 김만배 씨가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이재명 대표를 이석희 사건 수사 대상에서 빼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런 청탁이 먹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김만배 씨와 김수남 씨는 법조 출입 기자를 할 당시부터 상당히 친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의 증언은 여러분들이 이렇습니다. 2013년 서초동의 한 모욕탕에서 김만배로부터 수원지검이 청소용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너희를 수사하고 있다. 그 사건으로 이재명을 몰아낼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하자 그러자 유동규 씨가 김만배에게 만배 형이 힘을 좀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이후에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그걸 수사해서 뺐다고 들었고 정진상에게 보고를 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이 통화를 했다고 들었다. 그런 내용을 증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아마 선거에서 그런 통진당 후보가 자진 이렇게
후보를 사퇴하고 후보 단일화에 협조한 걸로 수십억 달러에 수십억 불에 수십억에 해당하는 그런 용역을 통진당 관련된 단체에게 제공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지금 나오네요. 2011년 1월 나눔 환경을 민간 위탁 점수업체로 선정했고 2014년부터 2019년 나눔 환경과 총 56억여 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당시에 이제 시장이 이재명 씨고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김미희 후보가 이재명 대표와 후보 단일을 하면서 나눔 환경의 수의 계약을 몰아주도록 요청했고 결국은 이제 통진당의 자금줄 역할을 한 그런 청소 대형업체의 성남시장으로서 56억 금 상당의 그런 발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은 과연 김만배 씨가 청탁을 했을까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 청탁이 먹혀 들어갔을까 김수남 씨하고 김만배 씨의 이름들 친분 관계를 고려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럼 그걸 누가 정언했냐. 법정 정언을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법정 정언을 유동규 씨가 했고 청탁의 이런 주체가 누굽니까? 유동규 씨가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참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를 참 잘 말아먹었겠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이 정도가 됐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이제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적폐와 관련해서 뭐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참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참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선거까지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 권토 중내 와신 상담회가 권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야말로 적폐청산을 어떻게 하는지 적폐청산 시즌2를 한번 보고 보수진영이 배우면 되겠죠. 이제 더 이상 그때는 보수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질 겁니다. 참 이걸 보면은 보수진영은 참 사람들이 무르다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 그런데 그 무르다는 것이 그냥 뭐 인간적인 장점이나 단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이 나라의 운명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을 생각 안 하니까 다 뭐 왜 여러분들 사람이 왜 안 듣겠습니까? 사심이 없으면은 두루두루 세상에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도 안 듣겠습니까? 그러나 다들 뭐 한자리 하는 데만 다 그냥 머리를 쳐박고 있으니까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당하고 나서 배우면은 그때는 다 기차가 지나가면 되죠.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뒤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이렇게 여러분들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30일 날 예정대로 마지막 책인 이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이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그런 운동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구매도 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이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제 그 사드 배치를 뭐 조직적으로 방해한 거 아닙니까? 뭐 환경 영향 평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미루면서 사드가 이제 실질적인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데 노골적으로 방해를 한 거죠.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미국 정부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불구하고 그게 이제 뭐 쉽지가 않게 됐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이제 앞으로
이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차지하게 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급속히 친중국가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대부분 눈앞에 보이는 부분에 현혹되기 때문에 지금 뭐 한미일의 상호 협력 관계가 원활하다 이런 거를 보고 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여러분들 과거로 복귀하는데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그게 다 선거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환경 영향 평가가 계속 이렇게 미루지게 된 거는 이해찬 씨가 큰 역할을 했다. 이해찬 씨 방중을 통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 정부와 어떤 협조 관계를 통해서 이 사드를 기능 발휘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강조한 사람들이 딴 사람이 아니고 장성 출신들인 국민의힘 내부의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네요. 그게 더 신뢰감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일정을 찾아보면은 충분히 이해찬 씨면 그럴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이해찬 씨의 칭중 행보 사드 방위 공작이란 부분이란 그 제목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사드 환경 그런 영향 평가가 미루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 이해찬이 2017년 5월 당시에 중국 국가주석인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가지고 아련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사드 기지의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으로 무해한 것을 알고도 5년 내내 정식 배치를 미루는데 그 과정을 그냥 제대로 한번 파헤쳐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힘 내부의 국방위 소속의 그런 국회의원들이네요. 여당 그 인사들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방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사드 운영을 제안하기로 그러니까 사드를 가져왔지만 제대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선거도 도둑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 사드 정도야 그 뭐 운영을 제한하는 것 정도는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 이해찬 씨란 사람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나이가 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해찬 씨 하에서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이 부정선거가 자행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8년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8월부터 이해찬의 입을 통해 가지고 좌파 정권 20년 장기 집권론 50년 장기 집권론 같은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시 권력 잡으면은 완전히 중국 속국처럼 몰아넣을 겁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꼼짝할 수가 없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선거 때마다 좌파들이 이길 테니까. 그런 것을 우파 인사들 가운데서도 맑게나 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외면하니까 그 외면의 대가를 엄청나게 치룰 거란 이야기죠. 그건 역사가 아마 정언해 줄 겁니다. 누가 옳았는지는. 지금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성과가 어떻고 방일 성과가 어떻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냥 원위치 시키는 데는 뭐 얼마 걸리지 않을 거니까. 이 사람들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문재인 정부 5년간 미국 국방부가 수차례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중대한 안보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문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 협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여당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경 영향 평가가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오랜 기간이 필요한 일도 아니었는데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 영향 평가를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이 금세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뭐만 여러분들 장악이 되면은 선거가 장악이 되면은 그냥 꼼짝달싹할 수 없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렇게 하더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두더지 같은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 그 동네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권력을 오랜 기간 향유할 정도가 되면은 공무원들도 다 그게 줄을 설 거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 뭐 관료 로펌들 다 그쪽에 줄을 설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다음에 정권이 어떻게 될지를 본인들 나름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장관들 존재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장관들은 학습을 했거든요. 예? 뭐 일 열심히 해봐야 다음에 권력 바뀌게 되면 본인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노력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7년 4월 26일 날 한국과 미국이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를 반입했는데 5월 18일 이해찬이 특사로 갔단 말이죠. 이때 무슨 뭐 모종의 중국 측하고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5월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 사드 추가 반입 진상조사 실시, 6월 2일 날 환경평가 철저히, 11월 23일 한국이 사드 3불 1안 약속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친중국가가 돼가지고 중국의 속국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이건들 가는 거가 제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뭐 확신할 수가 없고 일어나봐야 그때가 뭐 일어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객관적인 자료나 정보를 갖고 상황을 여러분들 기반으로 해가 유추를 하지 않습니까? 추측을.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선거를 참 제대로 지키는 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여당은 다 주술적 사고에 빠져 있으니까 다음에는 국민들이 우리를 밀어줄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대통령께서도 내년부터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 눈에는 주술적 사고 예, 뭐 기우제적 사고처럼 보이는 거죠.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근거가 없느냐. 모든 선거를 이렇게 만져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선거를 만지지 않을 그런 뭐 보장이 없는 겁니다. 도둑놈들 사건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어떻게 사전투표를 만졌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경악스러운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도 선거를 만지지 않습니까? 2020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이것만 만진 게 아니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뭐죠? 증가시키고 감소시킨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 여기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일부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겠죠. 또 저 소리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내 이야기 귀담아 듣지 않으면은 다음에 자기하고 자식들하고 죽을 고생을 할 겁니다. 뭐 악담이 아니고 아무도 그 문제를 이야기 안 하려고 하지만 제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틈틈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국가의 국민들이 권력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문정권 뭐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이번 정권 들어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말씀대로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켜 준 게 없다. 그게 다 가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인 겁니다. 가짜 국회의원들이. 자, 여러분들 어떻든 기회란 것이 항상 주어지지 않으니까 정신들 차려야 되는 거죠.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울고불고 난리 피우지 말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사상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 이념이라는 것이. 이제
사상의 시대는 가고 실용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옳은 이야기는 아니죠. 사람이 있는 한 그렇게 사상이라는 것이 결국 생각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이 보수 진영이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 이런 정신전쟁에 승리하는 사상전쟁에 승리하는 아이디어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부분에 너무나 소홀히 해왔던 거죠. 오늘 아주 좋은 그런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1945년 이후에 미국의 보수주의의 지적운동이라는 그런 내용을 조선일보의 유석재 기자가 참 서평을 잘 썼네요. 미국이란 사회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갖고 있지만 제가 30대의 그런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이런 미국의 보수주의 싱크탱크들이 태동하고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참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사상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이해했던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보수 진영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은 이제 가장 핵심 내용이 미국 보수주의의 지적 계보를 다룬 책이고 그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세상의 일부를 보존하고 정화하며 복원하고자 한 정치적 함의를 지닌 그런 보수주의 운동을 실천해왔고 그 이념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정책과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체제가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너무나 한국인들은 소홀히 해왔던 겁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얼마나 끈기있게 노력해왔는지를 강조한다. 때때로 보수주의자들의 투쟁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1945년 이후 자신들의 역사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패배를 운명으로 받아들인 대신에 우리 자신을 믿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믿으며 보수주의를 미국의 주류로 만들었다. 그 당시 큰 역할을 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쿠얼스 맥주를 창업했던 한 분이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런 싱크탱크를 후원하는 일들이 있었죠. 거기는 기부문화 같은 것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그냥 체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이 문제점도 사상전쟁의 중요성, 이데올로기 정조의 정제성, 그 다음에 이 소위 아이디어 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상의 여러분들 그 전쟁의 중요성을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에 결국 보수진영이 계속 패배하고 이제 그쪽이 선거까지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운 좋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그냥 꺼져가는 불이 잠시 불을 키우는 정도였지 그것을 불을 다시 여러분들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 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쉽지 않을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석재 기자가 아주 잘 썼네요. 미국 보수주의의 본질은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지적 탐구였다.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지적 탐구죠. 한국은 뭐 영학에도 마찬가지고 책의 저자도 마찬가지고 다 넘어간 거죠 지금. 선거도 넘어가고 여론도 다 여론 조작도 다 넘어가고 남아있는 건 뭡니까? 아스팔트 애국 시민들하고 좀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국의 보수는 좀처럼 책을 읽지 않는다. 사실이죠. 한국의 보수가 책을 안 읽습니다. 서점 가판대를 장식한 정치 사회 분야의 베스트셀러는 좌파 필자 일색이기 일수다. 보수의 지적 원천은 유튜브와 태극기 집회란 자조스킨 말까지 나온다. 책을 참 안 읽죠. 이런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책이 나와도 출판비를 겨우 건질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가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책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비용청구소로 날아오겠습니까? 한국 보수는 지적인 프레임과 흐름 자체가 뚜렷이 보이지 않으며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반박하는 학자마저 더불었다. 두더지들이 다 많으니까. 적이 침략하더라도 침묵하는 사람들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외부의 적이 침략하더라도.
이제 이 책은 미국의 보수주의가 어떻게 미국의 주류 사회를 장악하게 됐는지, 그거를 또 누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는지를 다룬 그런 책이네. 1945년 때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윈스턴 처칠이 영국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노동당이 승리하고. 1945년 이후에 세계사의 큰 흐름이란 것은 뭐 제3세계론, 신사회주의 이런 것이 절대적인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남 이승만 같은 그런 걸출한 영웅이 있었던 것은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평균적인 뭐죠, 정치인들이나 이런 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남 이승만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반도의 절반이라도 이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지금 이제 뭐죠, 깔아뭉개 가지고 그냥 그것도 뭡니까, 친중 주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선거 사기 세력들이 지금 승리하고 있으니 기가 찬 거죠.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 역시 보수주의자에게는 암울한 시기였다. 서구는 좌익화됐고 인류는 집단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다. 보수주의는 결코 인기 있는 용어가 아니었다.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때 영웅들이 많이 탄생합니다. 돈을 댔던 기업인들도 나오고, 그런 보수주의 운동을 성공시켜야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라든지 미국의 AI, 미국 기업연구소,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970년대에 레이건의 보수혁명이 가능했던 겁니다. 인류로선 참 다행인 거죠. 미국이 중심을 잡아줬으니까. 미국 보수주의의 힘을 실어준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온 하이에크와 미제스란 두 경제학자였다. 걸출한 학자였지 않습니까? 이런 책이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 초역까지 한 건도 소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보수가 권력을 잡았지만 아무도 사상전쟁의 중요성이나 이것이 결국 체제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걸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이 지금 하이에크와 여러분들 미제스란 책은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이 낸 자유주의 시리즈에 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참 기가 찬 거죠. 참 미국의 보수주의라는 것은 입헌주의, 제한된 주권, 법의 지배, 연방주의 이런 신념들이 의해가지고 뒷받침되는 건데, 언론, 재단, 연구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유시장 싱크탱크를 확대해 보수주의 운동을 조직화했고, 그런데 선각자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미국 기업연구소라든지 헤리티지 재단, 케이토 연구소 같은 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또 주마다 이렇게 보수주의 이념, 자유주의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헤게모니 장악을 하기 위한 지적 연구와 열정이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는 끈기는 노력, 미래는 만들어 간다는 그런 신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뜻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 원전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젊은 날부터 사상의 중요성 같은 부분을 굉장히 깊이 이해하고 또 중요성을 실감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미국 보수주의의 지적운동이라는 책이 소개되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여론, 선거, 문화계, 영화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장악된 상태에서 생각 있는 사람들은 참 앞으로 나라가 전교조, 민주노총 이런 걸 보면은, 근데 그중에서 가장 탑 중에 탑은 뭡니까? 그들이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보수 진영이 공동보조를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저마다 이익 때문에 입 다물고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절대 안,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그거는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지금 세대와 후손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우남 이승만이 이름 꿈꾸었던 노예제 신분으로부터 백성을 해방시켜야겠다. 이 구약 성경의 모세가 유대민족을 여러분들 소위 애굽의 노예 상태에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그 같은 일을 우남 이승만이 한 거죠. 그거를 7, 80년이 지나가지고 대한민국의 586 운동권들이 그렇게 해방된 민족을 다시 그냥 참정권이 박탈된 그런 노예화된 신분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 중차대한 사건이 7번이나 발생하고 그것이 한국 근현대사 전편을 통해 가지고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대형 사건인데도 그걸 다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한국의 식자층들과 권력자들과 예, 법조계 인사들이 다반사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남 이승만이 보면 슬퍼하겠습니까? 그토록 한국 민족을 노예제 신분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런 또 체제로 예, 기어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예 사회로 돌아가서 안 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이 책들이 많이 확산돼 가지고 국민들이 참정권 박탈 문제를 심각하게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운동에 종탐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몰입. 예, 무엇인가 흠뻑 빠져가지고 마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잊어버린 듯한 그런 상태. 우리가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하거나 모임을 할 때 이따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몰입과 관련된 그런 체험이죠. 이 몰입 분야와 관련해서는 시카고 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그런 학자가 아주 선구자적인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청년기든 중장년기든 노년기든 간에 몰입 체험을 오래 할 수가 있으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증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과도 높일 수가 있고 또 행복감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이 러너 달리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 인터뷰한 내용들을 가지고 집필한 이 몰입의 달리기 몰입의 즐거움에서 일부 내용을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체험한 몰입은 뭐 직장인들이나 암벽 등산가나 그다음에 음악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활인들이나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책입니다. 달리기 몰입의 즐거움. 2017년도에 원저가 나왔네요. 달리기를 했지만 뭐 달리기가 걷기도 해당할 수가 있고 업무도 해당할 수 있는데 몰입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과도 크게 높이죠. 무언가에 몰입했던 경험은 대부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걸 이제 달리기에 국한해가지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죠. 이 책의 목표는 일상적으로 몰입을 경험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소가 몰입에 영향을 주는지 알면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 좀 더 행복하게 더 큰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몰입은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나 중대한 성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과를 향상시키는 훌륭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과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행복감도 높일 수가 있고 또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나 자부심도 높일 수가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흠뻑 빠져든 듯. 영어에서 흐르다. 흐름이란 뜻의 flow라는 단어가 몰입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몰입 현상에 관한 초창기 연구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로 이 단어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다. 달리기 선수뿐만 아니라 작가나 화가, 암벽 등산가들도 몰입 현상을 설명하면서 같은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오늘 달리기 몰입의 즐거움이란 책을 쓰면서 제가 이게 이제 오타가 가끔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방송 준비하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책 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속독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그냥 자판을 보지 않고 이렇게 막 치기 때문에 나중에 교정을 해야 되는데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그 이러면 아주 조용한 그런 방에서 오로지 자판을 두들기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매일 새로운 책을 다루니까 몰입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접하게 되니까. 예. 몰입의 경험은 우리의 의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몰입을 경험하면 또 다시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는 욕구가 더욱 강해집니다. 즐겁기 때문에. 이런 본질적인 의욕은 기술을 더욱 향상시키겠다는 욕구로 이어지게 되고 자연이 자신이 보유한 능력에 관한 자신감도 커집니다. 기술이 향상될수록 더 큰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고 몰입을 또다시 경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매우 긍정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여름 지적이죠. 몰입을 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거든요. 또 몰입을 하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되거든요. 잘하게 되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그걸 또 더 잘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점점 사람이 더 향상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잡다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에서 몰입 경험을 자주 할 수 있는 사람은 잡기를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잡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익숙해지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미 본인이 몰입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걸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아는 것은 몰입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달리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달리기 자체를 즐기는 데 이외에 다른 목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리기 자체에서 가치와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호흡과 심장이 뛰는 소리, 내딛는 발걸음 리듬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엄청난 보상과 평화를 얻습니다. 이것과 달리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달성되게끔 몸과 마음을 밀어붙이며 도전할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지만 두 번째 경우와 몰입으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달리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달리는 중에 일정 궤도를 여러분들 통과하게 되게 되면 러너즈 하인가 그런 개념, 자기가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혼연일체가 몸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돼가 여러분들 뛰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첫 번째로 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 생활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몰입 경험 가운데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가지고 마감 시간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퍼부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몰입 경험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마감 시간이 함께 있을 때 그때 몰입 경험을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 내용인 거죠.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할수록 더 잘하게 되고 또 잘하게 되면 더 어려운 일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의 난도가 높아질수록 몰입을 경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몰입을 경험하면 그 일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주 여러분 쉬운 일만 반복해서 하면은 몰입 경험을 할 가능성이 좀 낮죠. 이렇게 책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참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겠지만 저 자신도 재충전을 할 수가 있고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으니까 아주 잘 시작한 그런 경우입니다. 집사람이 당신이 젊은 날 그렇게 신문에 독서 서평도 많이 쓰고 했는데 또 작가로 했는데 방송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독서 프로그램하고 달리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굉장히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받으면은 괜찮겠다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시사를 완전히 줄이고 이걸로 돌아와 버릴 수 있는 거죠. 세상이 많이 바뀌면. 예. 몰입 경험은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경기에 완전히 집중하면 몰입의 순간에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승부욕이 생기고 제가 가진 잠재력을 어떻게 해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 워드라는 올림픽에 출마했던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몰입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경험 같습니다. 몰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생산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고 행복감을 수시로 여러분 느낄 수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몰입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 같은 활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량도 향상이 되고 정말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코스타리카의 가장 높은 휴화산 등산 정상까지 왕복거리 38.6km인데 일반인들은 고산 적응을 위해서 2, 3일간 걸려서 하는데 이 작가는 그냥 바로 합니다. 어느 순간 이 등산가는 어느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13시간 동안 내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앞으로 나아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고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꼭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어쩌면 바로 그럴 때 더 나아가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때로는 7.2포 산에 올랐던 그날처럼 출발점으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와 같은 거죠. 힘들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영어 표현의 keep on going이죠. 계속 가는 겁니다. 힘들고 좀 어려운 과정도 삶의 한 부분이니까 삶에서 뭐 항상 즐겁고 좋은 날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가다 보면은 또 국면이 바뀌어가 좋은 날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몰입의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흡수가 가장 적당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영어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일이 완전히 몰두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집중을 허리는 모든 요소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제쳐두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마감 시간이 분명히 있을 때 그때 몰입을 체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같은 활동에서 계속해서 몰입을 체험하게 되면 그 일을 좋아하게 되고 더 많이 하게 되면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잡기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몰입 경험이 많은 사람들 왜 본인에게 행복감을 주는 그 활동이 뚜렷이 있는데 다른 행복감을 주기 위해 가지고 뭐 카지노를 찾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짜릿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걸 찾는 거죠. 사람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죠. 오늘 독서 시간은 달리기, 몰입의 즐거움,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상반기까지 나온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